악천후에 놀러가기. 양평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가는 중에 배가 고파져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스페셜 토스트 하나랑요 회오리 감자 하나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역시 휴게소 하면 감자지. 이거 다 얼마야 이거. 자, 오늘 계획은 그래요. 사람들 많이 올 거를 좀 염려해가지고 7시에 출발해서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려고 했으나 늦잠 이슈로 8시에 출발을 해서 아니야, 9시에 출발을 해서 한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다라는 원래 계획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지만 뭐 설마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와, 이렇게 깊숙한 데 있어? 9시에 오기로 했는데 11시 20분이네. 오, AVTV 타고 다니네. AVTV 뭐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뭐야? 그니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뭐 뭔가 늦게 온 것 치고는 주차된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우, 날씨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엄청 쨍쨍한데? 비 전혀 안 오셨다 이건. 세 분 체험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 ATV랑 말이 또 헛나올 뻔했네요.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ATV 자기 체험, 찐빵 만들기 체험, 메기 잡기 체험,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때, 뭐부터 하러 갈까? 물고기 먼저 잡으러 가자. 사람 몰리기 전에. 아 그래? 여기로 방금 단체 들어갔는데? 어 그래? 어. 뭐 다른 거 먼저 할까? 나 ATV. 난 ATV나 아니면 찐빵? ATV 가보자. 아빠 ATV 뭐 하는 거야? 자동차 타는 거. ATV 난 TV를 보면 달리는 줄 알아. 그래서 ATV를 선택한 거였구나. 뭐 아무튼 인생 첫 ATV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엑셀레이터. 아 이거구나. 브레이크. 아 알겠습니다. 아 빠르게 가는구나. 나도 엄청 빠르게 가는데. 라고 하길래 조금 천천히 가다가 점차 속도를 올렸는데 유후! 저보다 더 속도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야, 이런 배경에서 멀찍이 찍으니 그림이 따로 없네요. 세워주시오. 그렇게 기분 좋게 두 바퀴 돌고 왔는데. 어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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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 좋은 사장님 덕에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어, 때려. 아우 재밌었어요? 응? 나 찐빵 되겠어. 찐빵 되겠어? 아우 재밌게 진짜. 잘 탔습니다 사장님. 아우. 아, 갑시다. 그래. 찐빵 하러? 이제 엄마 같은 찐빵을 만들러 갈래. 그거 되게 작아서 못 먹겠다. 누구 기준이야? 최홍만 기준이야? 찐빵. 그렇게 신나게 찐빵을 만들러 가는 길인데 야, 가는 길이 감성 넘치게 징검다리로 돼 있더라고요. 흔치 않은 경험에 신이 날 대로 난 매점입니다. 아빠 일단 갈 때도 돌 갖고 가야 돼? 어. 헐. 재밌겠다. 재밌어? 어. 신났다 신났어. 그러니까요. 이거 봐. 응? 까만 나비. 되게 이쁘다. 무서워. 아 잠자리네? 우와. 무서워. 봤어? 엄청 예쁜데 무서워. 아 난가? 어. 나 깜장색 난가? 예쁘다. 가자.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나비는 처음인데? 나비 아니야? 나비래. 이 맞은편 찐빵 맞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어 그래? 아 근데 사람 없으니까 너무 널널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이 공휴일이라 사람이 미어터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호우예보 때문인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왔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기다리니 금방 재료를 내어주셨습니다. 사장님 반죽하시는 거 손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해서 반죽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켰는데 어? 동영상인데.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돼 버렸네요. 반죽으로 눈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예쁘게 내 거 찐빵 꾸미면 네. 이거 빼고 해야겠다. 이거 반지 끼고 했다가 이거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알지? 만두 먹은 어? 가면 여기서 프로포즈 반지 싹 나오는 거. 아. 어, 그 이벤트 할 수도? 그냥 바로 삼켜버리는 거. 자, 이거를 4등분 할 겁니다. 어. 오, 오, 손에 붙으려고 그래. 괜찮아. 근데 우리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슬라임을 많이 만져봐서. 아, 되게 어. 돼 있어. 그럼. 슬라임으로 단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반죽 주무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죠. 어, 아빠가 아까 바나나 가져왔는데 껍질을 다 까버렸어. 먹을래? 저거 떨어지지. 아빠. 응. 호떡을 장난치지 마. 어, 알겠어. 아무튼 각자 서로의 얼굴 모양으로 찐빵을 빗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쇼츠에서 지점토로 사람 얼굴 만드는 걸 많이 봤거든. 오. 나 이쪽에 재능이 있을지도. 수작 탄생이다. 매주 완성. 재능은 딱히 없는 걸로 해두죠. 어이, 난 김매점. 초등학교를 조림 주름 잡는 주름쟁이다. 얼굴이. 어때? 수작이고. 야, 아빠 입에는 왜 항문이 붙어있어? 아니, 아빠 입술이잖아. 이게 항문이지 뭐야 이게.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다니. 자, 소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는 일단, 어이, 소개해주마. 이거는 이제 쪼꼬미 가족, 시나몬이 되고 싶었던 포차코. 이건 뽀로로. 아니, 아빠. 쪼무리, 엄마. 이거. 아빠. 빵이다, 우리 빵. 오, 부풀어 올랐어. 야, 입술이 이렇게 옹졸해졌어. 귀엽다. 짠. 포장.
나 이거 훨씬 맛있어. 내가 이런,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물 봐. 얘가 너무 퉁퉁해져가지고 위압감이 없어졌어. 됐어, 가자. 야, 좋다, 풍경. 어, 우리 되게 소나기 같다. 아귀? 소나기, 소나기. 너 죽어? 아, 그래? 그 죽는 내용이었어? 어. 아, 근데 인물이 다르네. 소녀는 가녀리고 약한 이미지거든. 맞잖아. 넌 나 지켜줘야지, 왜 죽어? 너가 죽으면 난 누구 지켜? 내가 지켜? 지켜줄게, 일로 와. 안겨. 검은 나비다. 오. 턱수염 있어. 얘네들이 아주. 풀 맑은 곳으로 놀러 와서 그런가 매점이 말투도 구수해졌네요. 오차. 와, 엄청 미끄러워. 뭐야? 아, 진짜 이게 좋게 말해서 미끄러운 거지 나쁘게 말하면 AB 오일을 온몸에 덕지덕지 칠한 수상한 아저씨의 거친 다리를 어루만지는 기분입니다. 아. 저저저저저 자! 잡았다! 잡았다! 아빠 놓지 마! 놓지 마! 가져가! 아, 나 못 잡아! 못 가져가, 잡아! 아빠가 잡아! 가져가, 아빠가 잡아! 즐거워! 움직인다! 움직여! 아저씨 다리가 힘이 넘치네요. 멈췄어! 다시 몰아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오, 좋아 좋아! 아니, 마네 씨는 여기서 일하셔도 되겠는데요?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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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잡아! 느낌이 안 좋아! 아주. 잡았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잡은 메기를 바구니에 복귀시키는 행동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메기를 물고, 메기를 잡고, 바구니에 넣고, 메기를 물고, 메기를 잡고, 바구니에 넣고. 슬슬 이 반복 노동에 지쳐갈 때쯤 더 이상 메기가 남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다시 방생되고 마는 나의 노력의 산물들. 아빠가 고정시켜줘. 이번엔 체험의 마지막 코스인 피자 만들기를 하러 왔습니다. 뭐예요? 옥수수 가루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봐. 이렇게 눌러 꽂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밀대로 밀어서 이만 해야지 재료가 나간다. 알았지? 미션이구만. 미션 재밌어? 재밌어. 오. 아, 요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쉽지 않은데 도우 반죽하기? 이야. 아, 몇 점 맞았나 진짜. 거의 100점인데? 이야. 오. 잘했다. 여기서 일할까요? 근데 조금 더 커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아빠. 우와! 대박! 우와, 박수! 아빠 할 수 있어? 나? 아유, 난 집에 가야지, 뭐, 어떡해. 난 집에서 가서 연습해 갖고 와야지. 내년에 또 와야겠다. 이거 집에 가서 연습 아빠 하나하나 봐라. 아, 비 오는구나, 서울은. 가는 길에 비 오겠다. 야, 근데 그러게.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일찍 와버렸어요. 그럼 뭐 오히려 우리 늦잠 잘 잤네. 그러게, 그러게. 딱 좋습니다. 스승님, 다 만들었습니다. 스승님.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아, 금방 되는구나. 이게 피자 오븐기가 옛날에 피자헛 그럴 때 거기서 썼던 거야. 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맞춰볼게요. 3분만. 아,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커팅식. 오오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직접 만든 피자의 맛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따봉. 아, 아까 메기 하는데 너무 힘들어. 메기 할 때? 그렇게 많이 풀어주실 줄 몰랐어. 한 번까지는 오케이. 양평 인심 굿. 근데 한 번 더 하신 다고. 아, 형님 왜? 세 번째는? 세 번까지 풀어주시더라. 아, 그러네? 거기까지는 내 그 메모리 딜리트라고 알아? 내가 기억하기 싫은 부분은 삭제시키는 기능이거든? 세 번째는 어땠어? 누구도 좋으니까 빨리 잡아. 가자! 나 뛰어갈래! 야, 어디 비가 이렇게 또 딱 그치니? 타이밍이 좋네. 재밌게들 즐기셨나요? 목소리가 작네요. 이따 집에서 와요. 안녕. 안녕. 잘 지내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